아이 뭐 아주 조화롭게 잘 꾸며 놓으셨네. 저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이게 좀 레일 있잖아요. 레일, 레일. 액자 레일이 아, 이게 전 전셋집이라서 이걸 너무 설치하고 싶은데 이게 보시면은 이 집은 다 레일이 달려 있어요. 이게 좀 편하긴 해요. 예. 저 레일이 달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. 예,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레일 아빠가 저 당근으로 구해놓고 있으니까. 아. 아빠, 당근 그만. 이효정인 통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를 다 너무 잘하시는 게 이제 워낙 그 중고 거래를 잘하시기 때문에. 아, 맞아, 맞아. 아시죠? 그래서 이 소파 옛날에 당근. 큰 팁이 있어요. 그거 빼고 다. 당근 그 온도 한번 볼 수 있어요? 74.5도. 짐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아, 이제 예, 장인이십니다. 예. 83도까지 오르셨어요. 네. 어 뜨거워, 뜨거워, 너무 뜨거워요. 너무 뜨거워요. 네. 빨리 이제 오르시죠. 자, 이거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자 보세요. 전동 커튼. 커튼. 역시 입주민 대표다운 집입니다. 반자동. 반자동 커튼. 반자동, 반자동. 네. 아. 물론 이렇게 전체 레일을 설치하시면 비용이 좀 들어요. 근데 요즘에는 이 끝에만 달 수 있는 기계가 나와서 구현할 수 있더라고요. 맞아, 맞아. 저거만 두 개 사면은 어? 진짜? 뭐야 이거? 오, 진짜요? 네. 아, 그럼 아니, 저 궁금한 거는 저것 때문에 굳이 전기 공사 안 해도 돼요? 네, 안 레일, 해도 돼요. 레일 공사를 안 하고 그러면 저거만 두 개. 그럼 저거는 건전지겠네요, 그러면은? 저거 건전지. 그렇죠, 건전지도 아. 있고 충전기도 있고. 네. 아, 아 야, 저거 이유식 고객님 이런 거 참 잘 알아. 저거 당근에서 좀 싸게 좀 구해주세요. 그래서 저도 저 당근을 찾아봤는데 예, 예. 아직 저건 안 나와. 네, 요즘 사람들이 설치하기 시작해서 아직, 네, 맞아요. 아직 안 나와요. 매물로는 안 나왔어요. 언제쯤 나올까요? 언제 나와요? 글쎄 한 5, 6개월. 근데 아니, 저게 워낙 실용성이 좋아서 아마 중고 매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아.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성내천이 지금 바로 보이거든요. 뷰가 좋네. 아 저는 이렇게 이 나무가 이 창에 걸려서 좋더라고요. 아, 이 나무들이 창에 걸릴 때 그 뷰랑 이 나무들이 사계절을 다 보여주잖아요.